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를 자막을 넣고 타이핑 치는 설정을 했을 때에 타이핑 치는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서 타이핑 치면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타이핑을 치면서 위로 올라가게 하든지 혹은 그 다음에는 가운데서 이렇게 치면서 위와 아래로 글자가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맨 위에서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아래로 차례대로 쭉 내려오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인데, 이와 같이 글자를 입력하고 타이핑 치는 위치를 맨 아래쪽에서 치느냐, 중간에서 치면서 퍼지느냐, 맨 위에서 치면서 아래로 차례대로 내려오느냐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의 프로젝터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화면과 같이 이러한 것을 제가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넣어서 타이핑 치는 아까와 같은 세 가지 모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핑은 레이어를 투체합니다. 레이를 투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T를 투치합니다. T를 투치하면 글자를 입력하는 자막이 뜹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길게 눌러서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같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밖에는 갈리퍼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병 살자. 이와 같은 김서울의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화면에 글자 오겠죠. 화면에서 이것을 눌러서 글자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하고서, 자, 이동 크기를 하고서, 다음에는 폰트를 터치해서 폰트를 좀 굵게 하겠습니다. 저는 네 폰트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빙그레 투 볼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제일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V자 눌러서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흰색이 됐죠. 글자가 흰색입니다. 처음에 기본인 여기에서 글자를 오른쪽에서 메뉴를 위로 올려서 색상을 터치합니다. 색상을 터치해서 저는 노란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았네요. 자, 다시요. 다시 색상을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조금 전에. 노란색을 터치하고서, 다음에 여기 저장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이 됐죠. 노란색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곽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란색에는 윤곽선을 터치해서, 요 이네이블은 적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동그라미로 터치하면 됩니다. 동그라미로 딱 터치하면은 하고 그다음에 이 두께 있죠. 두께를 좀 크게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화면에 보세요. 좀 선명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서 상단에 여기 뒤로 가기를 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타자치는 것은 인 애니메이션 하죠. 그래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타이핑 치는 것은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타이핑이 있습니다. 이 타이핑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중간에서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글자가 잘 보세요. 중간에서 타자를 치면서 위로 올라가죠. 중간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타자를 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맨 아래에서부터 친다든가, 맨 위에서 타이핑 하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요 뒤로 갑니다. 여기 뒤로 가기를 합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 옵션이라고 있죠. 텍스트 옵션 1로 갑니다. 텍스트 옵션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정렬이 있습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우선 정렬부터 저는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서 닫아치는 것은 요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건 중간에서 닫아치면서 글자가 퍼져나오는 거예요. 요건 맨 아래에서 닫아치면서 퍼져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가운데서 닫아치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맨 아래부터 닫아치는 것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 치는 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뒤로 가게 해서, 뒤로 가기는 이겁니다. 뒤로 가게 해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치면서 맨 아래에서 글자가 너무 빨리 치죠? 이럴 때는요. 이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터치해서 타이핑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숫자 있죠? 여기 초입니다, 초기. 천천히 치게 하려면 이 3, 글자를 제일 크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를 좀 길게 하시면은 그 타이핑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좀 길게 했어요. 길게 타임라인에서 글자의 길이를 길게 하고 이 애니메이션에 가서 타이핑을 보면은 아까 글자 요것을 아까 3.5초간 했는데 이것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자를 늘리면은 그럼 여기 보세요. 한 6초 정도, 6.5초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화면에서 보세요. 글자를 타이핑 치는 것이 천천히 올라가죠. 이와 같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맨 아래에서 칩니다. 이것을 맨 위에서부터 타이핑 치게 하려면은 다시 터치해서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아까 간그 텍스트 옵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맨 위에서 닫아치는 것은 조금 전에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치고 타이핑 치면서 위아래로 퍼져나가는 거. 조금 전에는 맨 아래에서 닫아치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마지막으로 맨 위에서 닫아치는 것을 하려면 요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저장을 하고 나갑니다. 저장을 하고 나가요. 그러면 지금 맨 위에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거 바뀌지 않았네요. 잘못됐네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옵션을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지금 메뉴에서 닫아쓰는 게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다시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를 했어요. 이거 같이 터치를 해서 빨갛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터치를 하지 않고 체크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해서 빨갛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맨 위에서부터 타이핑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기 해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는 재생은 이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타자를 치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레이하면은 맨 위에서부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포니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읽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글자가 치지죠. 그럴 때는 글 조절하려면요, 이 글자 길이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길게 늘려주고서, 긴 애니메이션에서 6줌으로 하지 않고, 길게 이렇게 아래쪽에 보세요. 시간 있죠? 이것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죠? 화면에 보세요. 한 13초 정도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려놓고 프레이 해볼게요. 따라 읽어보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포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와 같이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자가 천천히 타이핑 치죠.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